안녕하세요. 저는 제나바입니다. 먼저 우리 가족을 소개하면요. 아빠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엄마는 쌍둥이 동생과 절 돌보십니다. 우리 마을은 사마귀에 세워진 아주 가난한 마을이에요. 그런데 얼마 전 키 큰 아저씨와 키 작은 아저씨가 우리 마을에 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작지만 예쁜 어린이 센터가 만들어졌어요. 키 큰 아저씨 파울로는 우리 마을에 함께 사는데요. 농업기술도 개발하고 재미있는 것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분이랍니다. 마을에서 파울로를 모르면 간첩이래요. 그런데 오늘 키 작은 아저씨의 친구들이 우리 마을에 온대요. 비행기에 선물을 가득 싣고 온다는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삼촌과 함께 노래도 배우고 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바울 아저씨 이야기도 듣고 우와 최고예요. 다른 어른들은 큰할아버지를 만나셨는데요. 말라리아에 안 걸리게 모기장도 선물로 주고 오빠들이랑 신나게 축구도 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 영화를 봤답니다. 그래서 나 예만 내 피모 미 대미 니프 조이. 칼로비 초클 우르고 비 초클. 요거 간비 메르 초클 야 우르 카이 마니 미미 야타 와타 디나 베만 가다 테가. 이제 우리 마을이 너무 좋아졌어요. 이게 다 키 큰 아저씨, 키 작은 아저씨 그리고 이모 삼촌들 때문이에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술림 마을에서 술림들만 모아놓고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일은요, 제가 2002년부터 세네갈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이런 일을 제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. 한 번도 본 적도 없습니다.